세종시와 보은동을 명품으로 바꿔드릴 김수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종시 의원 선거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수진입니다. 저의 공약은 10개로 구분됩니다. 우리 보은동 주민들은 그동안 급동체질로 인한 불편함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신호체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민호 후보의 공약에 맞추어 만 18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 시 무료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과 치안을 위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고운동에 없는 파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운동 전 지역의 CCTV를 부화질로 교체하겠습니다. 타운하우스의 LED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인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용에 대한 대비방안이 전혀 없는데 그에 대해서 화재 지식 소화포를 각 단지마다 비치하여 화재 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